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트에 보물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받고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담아 간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예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예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 있다 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행위자가 가장 세속적인 것으로 변질된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행하여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일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하는 일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의 공통점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행하는 일을 위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향한 것인가를 구분 짓고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된다면 세속적인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이사야서 5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고급 옷이라고 할지라도 좀이 먹은 옷은 그 좋은 옷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좀은 수시령 좀이 있고 나무종이 있고 빈대 좀이 있습니다. 수시령과의 곤충 유충을 말해서 수시령 종이라 합니다. 나무종은 나무 군뱅이 나무를 갉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빈대 좀이라고 하는 것은 빈대과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 먹습니다. 좀은 무슨 사물에 대하여 속으로 조금씩 계속되게 손해되게 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비유하여서 좀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게 되면 고급의 보물이라 할지라도 가치 없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도적이 도적질해 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적을 당하지 않으려고 은행에 특별한 비밀 창구에 보관료를 주면서
보관시켜 놓았지만 그것도 주인 허락 없이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중에 보관비는 철저하게 입금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쌓아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지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적질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다시 다른 말을 한다면 도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적이 없다는 것은 욕심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 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고 남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가 많다 보니 살인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특별 관리하는 교도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사야서 5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5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물 있는 곳에 뇌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뇌 보물 있는 그곳에 뇌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에 집중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다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식의 폭등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라는 과정에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얼마나 관심을 크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보물이라고 하면은 간직하고 감추고 아끼는 것이지만 하늘에 두게 되는 귀한 보물은 아낄 것도 없이 자랑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 가져야 하는 귀한 것입니다. For yourself, treasure, 내 자신을 위한 보물을 말합니다. 여기에 treasure는 보배, 금은 보물, 귀중품, 재산, 귀중한 것, 소장품, 사랑하는 자식 또는 사람, 안전을 위하여 비축한 것, 마음에 새긴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귀중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안전을 위하여 비치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요 나의 보배입니다. 감사합니다.